여기는 지금 6시 반인데요. 지금 비가 쏟아붓다시피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도로에도 여기 주차장인데요. 도로에도 막 흙물이 막 지는 물이 엄청 내려갑니다.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지금 빗소리에 나와보니까요. 주위도 아직까지 비가 많이 와서 어두컴컴한 데다가 도로에 물도 막 진흙탕 물도 엄청 내려가고요. 비는 막 쏟아보여. 네, 농작물도 이제는 거의 다 성장은 했고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고 들깨며 콩이며 모든 작물이 그런 시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네요. 나는 외갈인 줄 알았네. 이게 뭔 벗이야? 뭔 벗이야? 어머, 세상에. 아유. 무슨 벗이야, 이게? 아우, 무슨 우산 같아. 아유, 우산 같아. 나는 외갈이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 어머, 세상에나. 무슨, 못 먹는 버섯이지. 진짜 요새 비가 자주 오니까 그냥 버섯이 무지하게 크구나. 처음 봤어? 반갑 되도록 처음 봤네, 이렇게. 진짜 크다, 어머. 이게 무슨, 이거 닭다리 버섯 아니야? 지금 먼 데서 보니까 외갈이들이 앉아있는 줄 알고 살금살금 왔는데요. 가까이 와도 날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또 박인 줄 알았어요, 박. 근데 와보니까 이렇게 큰 버섯이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버섯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섯인지 가서 또 찾아서 본다네요. 무슨 버섯인가 한번 인터넷 뒤져서 보겠습니다. 하방 때문에 물 넘치는 게 처음인데, 물 넘치는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뻥 뚫히는 느낌입니다. 한번 물 넘치는 것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물도 이렇게 깨끗하니 이렇게 물 내려가는 모습도 보기 좋고 물 내려오는 모습도 보기 좋네요. 길은 먼저 그래도 보수를 한 상태라 길은 많이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방 때문에 올라가 볼게요. 우리 수박이가 앞장을 치네요. 거기 안 갈 건데, 여기 갈 건데, 여기 두 번째 사방 때문에도요, 우리 수박이 신났어요. 두 번째 사방 때문에도 물이 이렇게 넘칩니다. 아, 시원해요, 시원해. 이렇게 물을 넘치니까, 물이 이렇게 넘치니까 좋아요, 아주. 물이 이렇게 철렁하게 넘칩니다. 우리 리틀이 노는 놀이터인데요. 이렇게 줄을 매놔서 리틀이가 운동하는 데인데 지금 물이 너무 깊어져갖고, 또 요새 날이 여름 같지 않고 추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놀진 않아요. 물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름에는 지가 막 더우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틀이 신났어요.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수박! 수박! 이리 와! 수박! 이리 와! 수박!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우, 얼른 얼른 엄마한테 어구 혼났다 그지? 가자! 가자! 우리는 저기 올라가자! 개울물인데요. 개울에 물이 졸졸졸졸 내려갔었는데 지금 물이 큰 물이 한번 내려갔어서 도랑물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내려갑니다. 개울물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요. 보이시죠? 꼭대기 사방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꼭대기 사방댐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이렇게 숙대가 무너졌는데 물이 새는 바람에 어장이 나서 이렇게 넘어 이게 무너진 거를 그냥 뒀더니 지금 물이 다 새고 있어요. 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새고 있어서 물이 있나 없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새서 없을 것 같아. 역시나 물이 많지는 않네요. 물이 많지는 않군요. 않고요. 옆으로 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물이 고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도 듣기가 좋고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마음까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모래가, 여기는 모래땅이라 비만 오면 이렇게 모래가 많이 떠내려온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여기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연못인데요. 여기는 밭에서 흙물이 좀, 밭에서 흙이 내려와서 흙물이 됐네요. 흙물이 됐고요. 또, 저 통, 물통. 물통에 물이 가득해서 내부로 저 물구멍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과기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흙물이라 여과기도 이거 정화하려면 힘 좀 주겠습니다. 여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여과기를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밀꽃이 여기 살짝 펴가지고요. 완전히 메밀꽃밭이 되었어요. 메밀꽃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 나오는 거. 이게 이 통이요. 5,000리터짜리예요. 5,000리터. 5,000리터짜리인데 일로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호스로 연결해서 산의 샘물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 샘물에서 나오는 물. 비가 오니까 이렇게 샘물도 넘치네요. 이제 가자.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가자, 수박. 옳지.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